네, 잘 반갑습니다. 네, 불을 안 켜서 어둡네요. 네, 해드릴 거는 이렇게 냉동밥을 줬습니다. 인동실에 있는 밥이 짜투리 밥들이. 좀 탐내가 나네요. 짜투리 밥을 다 모아서 모아 모아 이렇게 맛있게 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밥이 다 못해서 햇반을 현우 오늘 줬는데, 오늘은 계란 스크램블만 먹고 가고, 현우가 햇반을 조금 먹고 갔습니다. 찰밥이 대부분인데, 후춧밥은 장로님께서 드시다가 각장로 준 밥이고, 여기는 찰밥이고, 네, 짜투리 밥들 다 모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찰밥이어서 밥만 먹어도 맛있다. 예, 네, 밥만 먹어도 맛있을 것. 또 이렇게 밥을 안 쳤습니다. 서리태를 넣고 맛있게 밥을 지금 안 쳤습니다. 네, 살벌레가 많아서 씻는다고 좀 힘들었네요. 네, 밥에다가 백태를 넣을까 하다가 백태 불려둔 게 있어서 이걸 넣어볼까 하다가 서리태를 넣고, 백태 불린 거 냉동해 둔게 있어서 녹으면 믹서기에 갈아서 또 김치 넣고, 비지찌개처럼, 매콤 비지찌개처럼 그렇게 해 먹으려고 합니다. 다시 물을 내야 되겠네요. 어제 두번낸 다시인데 이거는 이제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카레도 토요일에 했나? 네, 금요일 저녁에 했네요. 빨리 카레도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주신 부추인데 씻다가 보니까 이렇게 예쁜 꽃도 나왔네요. 꼭 보여드릴게요. 네,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있어서 그런지 꽃이 이렇게 부추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네, 부추꽃도 예쁘네요. 네, 부추꽃도 피어 있고, 또피 이렇게 잡초도 피라고 하던데 잡초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잡초도 이렇게 같이 부추처럼 보여서 어머님께서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 텃밭에서 기르신 부추인데, 이런 거 꽃은 빼고 꽃은 어디 담아놔야 되겠네요. 꽃이 예쁜 꽃이 있네요. 부추꽃처럼 정이 가득 넘쳐나세요. 이 부추는 피를 맑게 하고 건강에 힘을 생기게 하고 또 요통에도 좋다고 합니다. 허리 통증에도 좋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저는 부추김치를 담을까 하고 이렇게 씻었습니다. 이 부추면 되고. 지금 소리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오늘 좀 닫아야 되겠네요. 부추전도에 드셔도 되고, 또 부추김치, 또 부추된장국, 또 네, 제가 좋아하는 다슬기국에 부추가 많이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곶이국이라고 하는데 다슬기국에도 부추를 넣으면 맛있고, 재첩국에도, 조개 넣는 재첩국에도 부추를 들어가면 피를 맑게 해주고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를 닦았는데, 네, 후드 여기가 기름때가 많아서 물티슈로 좀 닦았습니다. 더 깨끗하게 하려면 물티슈에 퐁퐁을 칠하면 깨끗하게 닦여진다고 하는데, 퐁퐁은 안 하고 그냥 물티슈로 가볍게 닦아냈습니다. 다음에는 솔로 좀더 깨끗하게 해야 되겠네요. 기름때가 많아서 물티슈로 좀 닦았습니다. 네, 이거는 좀 됐는 건데, 이 토란을 사왔을 때 했는 소고기국인데 이렇게 아침에 또 먹을까 싶어서 끓여주었습니다. 예, 된장국은 한 그릇 퍼고 나니까 이제 없네요. 예, 된장국은 은호 갈때또한 그릇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예, 된장국, 현우 오늘 갈때 먹은 된장국입니다.
현우는 오늘 밥을 안 먹고 갔습니다. 현우는 깨알처럼 조금만 먹고 갔네요. 네, 현우는 스크램블 두개 정도 먹고 갔습니다. 네, 현우는 갈때한 스크램블입니다. 여기에도 부추를 넣고 맛있게 했습니다. 어머님 주신 김치고, 또 된장, 시래기국입니다. 그리고 김을 좋아해서 김을 먹으라고 이렇게 뜯어주었습니다. 예, 날씨가 좀 선선해지니까 현우가 일어나라 해도 좀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했는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현우 다 되게 기도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현우 밥 먹은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20kg 살 저장 잘돼 있어서 조금 더 비싸게 주는 살인데 오늘 20kg를 다 먹고 또 새로 살을 뜯었습니다. 네, 밥도 맛있게 잘 드시고 구독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어제 남은 식은밥도 넣었으면 좋을 텐데 식은밥을 위에 얹으니까 밑에가 생살처럼 되어 어제 남았는 밥인데 이렇게 말라져 있네요. 소쿠리로 덮어두니까 이렇게 위에가 말라져 있는데 이것도 다음에 볶아 먹든지 저 먹어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날씨가 선선해지면 떡이랑 김치 넣고 갱식이를 잘 끓이는데 네, 시래기 김치 뭐라고 갱식이라고 하는데 대구에서는 그거를 추운 날잘해 먹습니다. 네, 따뜻한 음식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네, 김치죽이라고 하네요. 김치죽을 대구에서는 갱식이라고 하는데 아가씨 때부터 추워지면 잘 해먹는 음식이고 객지에서도 힘들 때 갱식이를 먹고 많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갱식이가 힐링 푸드인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한 음식 챙겨 드시고 환절기 항상 건강하세요. 저는 이제 재활용 그 쓰레기 버리러 간다고 이렇게 잠바를 껴 입었습니다. 네, 모든 분들도 따뜻한 겨울 아니고 가을로 따뜻한 옷 챙겨 입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행복한 네, 이 옷도 하나님께서 주신 옷인데 칼라가 이래 있는데 칼라를 안으로 접어서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이제 손가락 이렇게 목에 대는 게 싫어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에 가기로 했는데 집사님 아드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어제 카톡으로도 축하드립니다 했는데 네, 대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교회에서 몇분안 가신다고 하는데 네, 친척분들 차에 이제 타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시내에서 출발해서 또 서울로 가는 길도 오고 가는 길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현호원호 용호 밥도 안 주고 가려고 하는데 그날 시댁에 가야 되는 날인데 저는 네, 갈 아들이 겸 그렇게 다녀오려고 합니다. 네, 집사님 아드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결혼식 잘 다녀올게요. 또 말일에는 10월 마지막 날은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인데 순교 유적지 탐방을 진해 창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들과 갈때 가서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간다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또 좋은 거 많이 보고 또잘 다녀오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인재성 일정 함께 하셨습니다. 네,
모든 분들 하시는 일들과 가정 위에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 샬롬의 하나님 또 말씀 전해 들었는데,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모든 분들 인도해 주시고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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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손은 봐야 되는데 지금 셀카봉 들고 있어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고 즐거운 가을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네, 샬롬. 네, 433편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Thank you. 샬롬. 감사합니다.